출애굽기 27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오늘부터는 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만든 후에 이제 뜰에 있는 것들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의 출입문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놋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바깥뜰 안쪽에 있으며 문 앞에 있었으며 문을 통해 성막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눈에 맨 먼저 띄는 물건입니다. 노제단은 출입문 바깥에 있지 않고 뜰 바로 안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문 안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대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제단은 뜰 안 성막 문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노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금제단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노제단은 기독교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며 성경이 왜 증오문학이며 온통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노제단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심판의 불이 심없이 타오릅니다. 노제단 그 자체만을 본다면 사망과 지옥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 위에서 타는 제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노제단이야말로 사망과 지옥 그 자체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의 피를 흘려서 제단 주위에 뿌리고 몸은 불로 태워집니다. 지옥의 생생한 모습이 이보다 더 분명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쬐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밤낮 영원히 끊임없이 타오르는 지옥의 불길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단의 속이 비어 있으며 제단 아래에 그물망이 놓여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옥은 차지 않으며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잠언 15장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울을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이사야 14장 9절입니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아멘. 이사야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적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아멘.
잠언 27장 20절 전반절입니다. 소울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지옥은 아래에 있습니다. 번제단이야말로 주님의 심판과 죄인들이 당해야 할 형벌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지옥에 대한 위대한 성경적 진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희생물들이 어떻게 죽으며 불태워지는지 마음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운명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불타야 할 존재들입니다. 동시에 번제단에 타는 희생물들이 제물을 바친 죄인의 죄를 대신해 죽는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와 저주가 되신 위대한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5장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기서 아래에 있는 지옥이란 말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지옥은 아래에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속이 비었다는 것은 이 속으로 무엇이든 집어넣을 수 있고 삼킬 수 있음을 말합니다. 지옥은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아멘. 그물을 제단의 가장자리 밑에 달았습니다. 옆이나 위에 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예민하게 읽는 분들은 결코 이런 진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물의 네 모퉁이에는 고리가 만들어졌는데 고리는 무엇을 걸거나 잡거나 고정시키려고 만드는 것이죠. 네 모퉁이에 네 개의 고리가 있고 네 개의 뿔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들이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란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죠. 누구도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피가 없이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속의 희생물의 죽음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번 한 주는 참으로 주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생각나는 죄도 별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지난 한 주는 너무나 육신적으로 살아서 주님을 뵐 면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의를 힘입어 주님께 나가려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근거는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것일 뿐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피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놋제단은 번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제단이란 말은 도살하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단에는 수많은 양들, 염소들, 소가 죽었습니다. 제단에 흐르는 피를 통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나니란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노제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곳입니다. 1절을 보세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제단의 재료는 시띔나무입니다. 시띔나무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시띔나무입니다. 주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보잘것없는 외모를 지니셨다고 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에 속한 시띔나무는 바로 그런 나무였습니다. 주님은 땅의 열매로 불리십니다. 이사야 4장 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주님이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죽으실 수가 없고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5규빗, 5규빗, 높이 3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5는 언제나 죽음의 수입니다. 해마다 이 번제단에서 5,000마리 이상의 동물이 죽었습니다. 죄인들은 그곳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희생물을 가지고 갔으며 그 위에는 불이 계속 붙어 있었고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언제나 연기가 올라갔고 언제나 피로 물들어 있었으며 죄를 범한 히브리인들이 원하면 언제나 나아올 수 있도록 열려 있었습니다. 죄의 삭선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3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 완전하게 하십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함께 죽었으며 생명의 새로운 대속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아무도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노제단에서 죽는 양들의 죽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는데 정사면체는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산은 동서남북 사계절 등과 같이 전부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단지 택한 자를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북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십자가의 소식은 모든 자들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온 사방으로 다 미칩니다. 본문 2절이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아멘. 주님은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게 하셨고 시띔나무로 제작한 제단을 노스로 입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제단이라 불리게 됩니다. 왜 주님은 노스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노스는 불에 견딜 수 있는 몇 안 되는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노무는 화재에서도 끄떡이 없습니다. 이것은 소방관들도 이미 확인한 일입니다. 나무로 만든 문에 노스를 입히면 대화재가 발생해도 그 문은 끄떡이 없습니다. 번제단으로 금이나 은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과 은을 나무에 입혀서 불에 넣으면 녹아버립니다. 노스는 본래 녹여서 내는 것입니다. 엽기 28장 2절입니다.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아멘. 그래서 노스는 불에 강합니다. 엽기 40장 18절입니다.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아멘. 진노의 불길을 견딜 수 있는 제단은 노시 제격입니다.
우리 주님은 노뱀으로 형상화되며 노 제단에 불이 임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며 불타는 지옥의 뜨거운 화염을 경험하시면서도 끝까지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노선 심판과 저주를 의미합니다. 금은 영광, 은은 구속을 말함과 같이 노선 심판을 말합니다. 노선 주님의 심판이 선고될 때 등장하는 말이죠. 광야의 노뱀 사건을 보십시오. 하필이면 금이나 은이 아니라 노스로 뱀을 만들었을까요? 왜 양이나 소가 아니라 마귀를 예표하는 뱀을 만들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셔서 심판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노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위에 저주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의해서 주님께서 내리실 심판을 알리실 때 다른 재앙들과 함께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 말씀이죠.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아멘. 레위기 26장 29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아멘. 삼손은 노수로 만든 족쇄에 묶였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히드기야도 그렇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입니다. 그들이 히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히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주님은 패역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권고하실 때 내가 알거니와 너는 고집이 센 자요 내 목은 쇠 힘줄이요 내 이마는 놋 이마라 라고 이사야 48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세의 의미는 늘 심판과 저주, 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노재단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성막의 번제단이 노스로 만들어져 양들을 태웠다면 그 번제단의 본체는 십자가이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 그 무서운 소멸시키는 불을 견디는 힘을 지니신 참 노트 번제단이셨으며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린 번제 헌물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통과하셨을 때 묵묵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가신 것입니다.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게 하신 것은 희생물을 번제단에 묶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27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아멘. 번제단에서 뿔들은 거물망이 제단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희생물들을 묶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뿔은 권능과 힘을 예표합니다. 하박국 3장 3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성경에서 거듭거듭 이 뿔들이 권능과 힘의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구원의 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뿔이 되신 주님이 주신 권능이 무엇입니까? 신약의 3대 권능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권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많은 권능이 있지만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은 복음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강력한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기적이나 표적도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지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련되고 지성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의 권능, 십자가의 선포라는 하나님의 권능 대신에 자신들의 지식과 상식과 갖가지 사람의 지혜라는 도구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능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내게 뿌리 재물을 묶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붙들어 맨 것은 세계의 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단에 묶이셨던 것은 아버지와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스스로 묶이신 것입니다. 마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묶을 때 잠잠한 것 같이 그렇게 묶이셨습니다. 원수들은 그분을 내려오도록 충동질하였지만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을 보십시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아멘. 제단에서 사용되는 보조 도구들입니다.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등은 번제물을 태우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재를 담는 통은 속죄 제물이 완전히 탔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완전한 속죄 사역을 예표합니다. 부삽은 재를 옮기거나 타다 남은 불을 옮기는 도구입니다. 대야는 피를 받아서 뿌리는 데 씁니다. 고기 갈고리는 고기를 태우는데 골고루 타도록 부위를 돌리는 데 사용합니다. 불은 제단에서 활활 탑니다. 이 불은 주님이 친히 점화하신 불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주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란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놋 제단에는 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조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은 모두 노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7장 4절로 5절입니다.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아멘. 그물은 제단 안에 있었습니다. 불길은 이 그물을 통과해서 고기를 태우고 피와 기름은 아래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물이 제단 안에 설치되어 있었고 불이 그것을 깡그리 태웠듯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은 그렇게 불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훨씬 더 컸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교자들의 죽음은 외적 고통이 따르지만
내적으로는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길 힘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몸이 불타면서도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적인 고통의 극심함과 더불어 내적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홀로 주님이 3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7장 6절로 8절이죠.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이동용 성막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운반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운반 막대들 제단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민수기 4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덮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서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털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아멘. 번제단 위에는 덮개가 있습니다. 색깔이 자주색입니다. 자주색은 왕이 입는 옷의 색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다가올 영광과 얼마나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자주색 보자기를 제단 위에 편 후에는 5절로 6절에 나오는 제단에서 섬기는 기구들을 모두 그 위에 두고 오소리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었습니다. 민수기 4장 14절입니다. 봉사하는 데에서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들을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아멘. 이것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듯 합니다. 자주색 보자기 위에 오소리 가죽으로 덮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를 분별할 능력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덮은 오소리 가죽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이상으로 보지 못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번제단에 대해서 요약합니다. 번제단은 죄를 심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장소입니다. 휘장이 죄로 인한 분리를 말한다면 번제단은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또한 죄의 사면을 말해줍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죄에 대해 타협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을 처벌함으로써가 아니라 죄인들의 대속물을 심판하심으로써 하셨으니 그 대속물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공의가 나타난 곳은 번제단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죄를 정화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죄가 처벌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해 본 일이 있으며 여러분의 죄가 그 앞에 나아가는 일에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번제단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요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를 미리 말해줍니다. 죄에 대한 본질을 직시하지 않고는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노재단을 직시하지 않는 한 속죄 없이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구속이 없습니다. 죄가 태워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습니다. 태워지지 않고서는 축복이 없습니다. 또한 뜰안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있었던 번제단은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을 근거로 의로워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외에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는 다른 근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을 거절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스스로를 영원히 단절시키는 일이요 이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며 구원의 소망으로부터 스스로를 영원히 분리시키는 일이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입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것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형용할 수 없이 복된 말씀인데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모든 죄인들은 깨끗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대므로 그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로 29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또 번제단에는 올라가는 계단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입니다.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아멘. 레위기 9장 22절에 보면 그것을 높은 지대에 세웠음이 분명한 것은 아론이 번제단에서 섬긴 후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번제단이 높이 세워져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주께서 골고다라고 불리우는 언덕 위에 높이 들리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